지난 2년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심각할 정도인데요.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가 최근 5년 사이 87%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 체류자는 39만 2,196명, 2016년 대비 무려 19만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의 규모,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이 불법 체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동남아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한 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들어올 때는 학생이나 구직 등 합당한 이유로 온 사람들이 비자 기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10명 중 7명은 불법 체류자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에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했던 정부가 최근 칼을 빼들었습니다. 장기 비자뿐만 아니라 90일 이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잠적해버린 불법 체류 숫자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특히 코로나19로 도시 전면 봉쇄가 빈번했던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은 비자 만료로 한국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방역 당국이 불법 체류자에도 무료 백신을 접종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로는 일할 수 없기에 당연히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도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최근 모든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적발 및 추방을 시작한 것과 동시에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언론과 국민들은 이게 싫었나 봅니다. 베트남 매체 하이과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한국 비자 발급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졌다면서 비판을 가했는데요.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베트남인 노동자 및 유학생들은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을 둔 은행에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하고 예금 잔액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 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통장에 넣어둔 금액은 50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분할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베트남 내 불법 체류자 비율이 높은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비자를 제한시키는 등 강경한 조치가 포함돼 있었죠. 베트남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비자가 무슨 벼슬이냐며 비웃은 것은 물론이고 그 돈이 있다면 한국에 돈 벌러 왜 가겠느냐와 같은 조소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베트남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였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로 유학을 갈 때에도 위에 예금 잔고 증명 등은 당연한 절차로 손꼽힙니다.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있으며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인데요. 여권 파워로는 전 세계 2위이며 경제 규모 또한 베트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한국 국민들마저 군소리 없이 하는 일에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는 베트남인들이 참 답답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비자법은 동남아 국가의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난항을 겪다가 강화된 것인데 말이죠. 불법 체류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 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는 만큼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외국인 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 7천 건 이상 발생했고 사회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인데요. 뉴스를 조금만 뒤져봐도 기가 막힌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행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붙잡힌 베트남 국적의 한 남성, 경기 오산시의 한 유흥지점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15명,
만취 상태로 발가벗은 채 의류 판매장에서 옷을 훔친 베트남인 등 범죄 형태도 각양각색인데요.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지인을 집단 폭행한 20대 또한 불법 체류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현재 한국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베트남인들까지 낯뜨겁게 하는 심각한 범죄죠. 국내에서 10년간 불법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증도 위조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은 공문서 위조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체적인 갱단을 조직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라고 하는데요. 마약, 집단 폭행, 납치 등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강경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강화된 한국 비자법에 분통을 터뜨리는 베트남인들은 정상적인 한국 입국이 불가능해지자 각종 꼼수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자 중개인을 통해 위장 결혼이나 난민 신청, 위장 관광객 등 사기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죠. 물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긴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리라 예측했는데요. 위장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일부 베트남 여성들의 문제는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목적이 결혼이 아닌 한국 국적인 만큼 귀화 요건이 충족되는 2년 후에는 태도를 바꿔 이혼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한국 남성을 자극해 가정폭력을 유발한 후 이를 증거로 이혼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귀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 후에는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난 10년간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 건수는 65,936건, 이혼 건수는 18,419건에 달합니다. 확률로만 따져도 28%, 정식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거나 베트남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을 테니 얼추 30%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베트남 여성과 연애를 통해 국제 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은 전문 업체를 통한 국제 결혼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업체 잘못이 아니라 아예 딴 마음을 먹고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앞서 예로 든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 그리고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이 결혼한 건수를 예로 들며 설명합니다. 2019년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 건수는 639건. 그는 이 숫자가 실제로 한국 여성이 아닌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일 거라 추측합니다.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을 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을 했다는 것이죠. 연애든 업체를 통한 결혼이든 베트남인과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한국인도 당연히 많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다만 입국자가 10명 중 7명이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다는 통계 자료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비자 발급 요건의 강화가 무엇보다 반갑게 느껴집니다. 더불어 불법 체류의 이면에는 이들의 체류 신분을 알고도 악용하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어야 할 텐데요. 악덕 고용주와 불법 체류자 모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범죄자 집단이 탄생하거나 위장 결혼과 같은 음성적인 수단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불법 체류가 하루 이틀에 그치는 일이 아닌 만큼 우리 또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